다 결혼을 하고 말건 그딴 건 나랑 상관없어. 이미 소문은 퍼졌고 중요한 건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안 되고 너랑 그 얘기가 나온 그 여자는 된다는 거잖아? 曾因前男友说不结婚而跟对方分手的申惠善意外得知李正玉的婚讯让他瞬间崩溃，更在主播台上谎神出包。 너 결혼 안 되매? 야 드디어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어? 야.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이 철강산업은 왜 저래? 수진 기술력을 통한 제품의 가치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뻥이라고. 신과 선배님. 새로운 시장 개척이 선배님.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 지금 사운드 다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철강업계 뭐라고? 정부의... 나는 그딴 거 안 한다 은유야. 네가 그렇게 말했었잖아. 아니야? 그런데 결혼이라니 씨발아. 그런 거 아니야, 아주. 아닌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도 그럼 설명해. 알았어.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그 얘기가 나왔던 건 맞는데. 그 얘기가 나온 게 맞다고? 야, 그럼 너한테 딴 여자라도 있었던 거야? 내가 그걸 몰랐던 거고? 딴 여자 같은 건 전혀 없었어. 그런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 너한테 딴 여자가 있건 없건 사실 내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헤어졌으니까. 그런 네가 어디서 뭘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버렸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걸 설명하라는 거잖아 지금. 네가 결혼을 하고 말건 그딴 건 나랑 상관없어. 이미 소문은 퍼졌고 중요한 건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안 되고 너랑 그 얘기가 나온 그 여자는 된다는 거잖아? 있잖아 정말.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였니?